안녕하세요. 팔콘샵입니다. 미코에어는 레이싱 드론 사이즈의 작은 드론에 사용할 수 있는 픽소9 호환 비행 컨트롤러와 주변 기기를 생산하는 중국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이 회사에서 나오는 픽소9용 옵티컬 플로우 라이다 센서를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실내에서도 마치 GPS를 사용하는 것처럼 위치 유지나 자율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였었죠. 이것뿐만이 아니고 F405 스택이나 H743 스택, M10 울트라 GPS 등 작은 사이즈에 가격도 저렴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존에 출시했던 스택 규격의 비행 컨트롤러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변속기까지 내장된 올인원 제품이 새로 나와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래서 벌써 여러 세트들을 구성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FC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작은 한 장의 기판이 이번에 새로 출시된 H743 올인원 비행 컨트롤러입니다. 기존에 출시되었었던 스펙 제품들은 이렇게 비행 컨트롤러 한 장에 올인원 변속기 한 장, 이렇게 총 두 장을 이런 식으로 겹쳐서 사용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이렇게 여러 장을 쌓아서 사용을 하는 것을 스택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두 장을 쌓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두 장을 한 장의 기판으로 만들어 놓은 한 장짜리 올인원 제품입니다. 무게가 10g 밖에 나가지 않는 이 조그만한 한 장의 기판 안에 픽소9의 모든 기능이 다 담겨 있고요. 거기에 AM32 펌웨어가 설치가 되어 있는 35A짜리 변속기 4개까지 전부 다 일체형으로 싹 다 들어있습니다. 수신기나 GPS 등의 주변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5V 2A BEC도 내장되어 있고 DJI O3나 비스타 같은 디지털 영상 전송 시스템을 위한 12V 2A BEC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DJI O3 호환 포트도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까지는 드론을 하나 조립을 하려면 픽소9 본체에 파워 모듈, 변속기 4개까지 기본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 올인원을 사용을 하면은 이것들이 전부 이 한 장에 쏙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바로 모터랑 수신기만 연결하면 끝나는 겁니다. 심지어 수신기는 납땜도 안 해도 돼요. 세상에, 이렇게 간단할 수가. 이런 올인원 기판은 사실 레이싱 드론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미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레이싱 드론이라는 게 워낙에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뭐든지 소형화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베타플라이트나 아이나브를 사용하는 이 사이즈의 올인원 제품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놀라운 점은 H7 MCU를 이용을 해서 아도파일럿이나 PX4와 같은 픽소9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구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는 올인원 제품들은 대부분 저렴한 F4나 F7 MCU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런 MCU를 사용을 하더라도 레이싱 드론에 많이 사용을 하는 베타플라이트 같은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기에는 스펙이 충분히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픽소워크를 구동을 하기에는 사양이 부족하죠. 또 납땜이 거의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참 좋습니다. 레이싱 드론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그만한 기판에 납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아무래도 그런 세밀한 납땜 작업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하다가 납동이 튀어가지고 이런 제품들이 고장이 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보드는 모터랑 전원선만 납땜을 하면 끝입니다. 나머지 많은 포트들은 전부 SH1.0 단자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냥 잭으로 꽂으면 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얼마나 편한가요? 게다가 최신의 32비트 펌웨어인 AM32 변속기 4개를 박아 넣어놨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변속기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기로 하고 일단 H7 MCU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MCU, 그러니까 비행 컨트롤러의 CPU 역할입니다. 이 MCU는 지금까지 출시되고 있는 픽소9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상위 버전인 H7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H743 MCU가 들어있는데 클럭 스피드가 480MHz, 플래시 메모리가 2MB인 최상위 제품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워서 다른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면 가성비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중적인 픽소9 제품인 픽소9 2.4.8이 F4 프로세서가 들어가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F4의 클럭 스피드가 168MHz니까 여기에 들어있는 H7과 약 한 2.8배 정도 속도 차이가 납니다. CUAVE의 V5 플러스에 들어가는 F765 프로세서보다는 약 한 2배 정도 빠른 속도고요. 이거와 같은 H743 MCU가 들어있는 비행 컨트롤러로는 폴리브로의 픽소9 6C나 아니면 CUAVE의 X7 플러스 정도가 있고 큐브 오렌지에도 같은 H7이 들어가지만 그건 H757 듀얼코어이기 때문에 큐브 오렌지보다는 이 제품이 사양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럼 같은 MCU를 사용하는
6C나 아니면 X7 플러스는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이 픽소크의 가격은 MCU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MCU는 비행 컨트롤러의 수많은 구성품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고, 보조 프로세서나 작동 온도 제어, 가속도나 자이로 센서, 기압 센서, 지자기 센서, 센서 방진 처리 등 전체적으로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야 하는 드론에 비행 컨트롤러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다면은 당연히 고급스러운 큰 놈들을 사용을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소형 드론을 만들고 싶다면 지금이 올인원 제품만한 게 없을 것 같네요. 이 보드에 내장이 되어 있는 변속기도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변속기에는 AM32 펌웨어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론에 사용하는 이런 초소형 변속기들은 대부분 8비트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속기들은 BLE-S 펌웨어를 많이 사용을 해왔었고, 최근에는 미코에어에서 양방향 통신을 지원하는 블루제이 펌웨어를 기본적으로 탑재한 스택 시리즈의 변속기를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 기본 포함이 되어 있는 변속기에도 32비트 프로세서를 사용을 했어요. 펌웨어도 최신의 AM32를 넣어놨고요. 드론용 초소형 변속기의 발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초창기에 사이먼 K와 BLE라는 오픈소스 펌웨어가 있었는데, 사이먼 K는 끝이 났고 BLE는 8비트 프로세서용의 BLE-S와 또 32비트 프로세서용의 BLE-32로 나뉘어서 개발이 됐습니다. 이제는 둘 다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는데, 8비트용 펌웨어인 BLE-S는 블루제이 펌웨어로 개선되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또 32비트용 펌웨어인 BLE-32는 AM32 펌웨어로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드론용 초소형 변속기에 사용되는 가장 최신의 펌웨어는 8비트용으로는 블루제이이고, 그리고 32비트로는 AM32가 되겠습니다. AM32는 기본적으로 양방향 통신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모터의 RPM이나 소모 전력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고, 또 8비트에 비해서 높은 PWM 주파수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RPM을 안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D샵 프로토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변속기에 조종기의 스로틀 캘리브레이션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이 조종기의 종류마다 스로틀 스틱의 작동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변속기에게 이 스틱의 범위를 알려주는 변속기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변속기의 기본 프로토콜이 D샷이라는 디지털 방식이라서 그런 변속기 캘리브레이션 과정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제어가 됩니다. 자, 이외에도 이 조그마한 보드에 참 뭘 많이도 넣어놨습니다. 픽소크의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여기 RGB 컬러 LED도 들어있고요. 또 작동 로그를 기록할 수 있는 SD카드 슬롯도 있습니다. 심지어 SD카드도 하나 꽂혀있어요. 시리얼 포트는 7개나 되고, 또 최신 트렌드에 맞게 여기 C타입 USB 단자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GPS나 텔레메트리 같은 건 여기 그냥 꽂으면 되게, 여기 GPS 보이시죠? 예, 여기 그냥 꽂으면 되게 이렇게 단자 처리를 해놔서 납땜도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합니다. 전에 마텍에서 나온 H743 보드 같은 건 GPS 연결하려면 일일이 다 납땜을 해야 돼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말이죠. 또 DJ용 여기 O3 단자도 있어서 O3를 가지고 계신다면 바로 여기 꽂으시면 됩니다. 뒷면에도 빽빽하게 칩들이 있는데 여기 거의 필요 없는 기능들이지만 그래도 필요할 사람을 위해서 여기에 왼쪽에 납땜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포트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쪽에는 디버그 포트, 여기 디버그 포트도 있고, 그리고 또 모터 8개를 사용할 수 있게 PWM 5678번 포트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모터 대신에 서버를 장착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서버를 쓰려면 서버용 DC는 꼭 따로 사용을 하시고요. 그 외에도 여분의 12V나 5V 출력 포트와 또 시리얼 포트 8번, I2C, LED, 부저 단자들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단자들은 거의 다 쓸 일은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없어서 못 쓰는 것보다야 훨씬 낫겠죠. 자, 이 제품은 가로 세로 36mm의 정사각형에 마운트 홀 구격은 25.5mm 간격입니다. 이거 레이싱 드론의 올인원 표준 규격이라서 올인원 보드를 지원하는 레이싱 드론이라면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이쪽 대각선 방향이 앞쪽이기 때문에, 여기 앞쪽 화살표 보이시죠? 이쪽으로 대각선 방향이 앞쪽이기 때문에 드론에 장착을 할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게 표준인데요. 어차피 픽소크는 설정에서 장착 방향을 변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의치 않으시면 그냥 이렇게 돌려서 똑바로 장착을 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픽소크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펠콘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